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은 오늘 추가 확진 환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증가세가 다행히 둔화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8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고 아시아드 요양병원에 내려졌던 부산의 첫 코호트 격리 조치는 내일 부분 해제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교사가 다닌 중학교에는 첫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황재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 첫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진 아시아드 요양병원이 내일 새벽 0시를 기해 격리가 부분 해제됩니다.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으면 오는 11일 완전 해제, 또 행복과 나눔 병원은 12일 격리 조치가 풀립니다. 완치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첫 퇴원 환자가 나온 이후 오늘 3명을 포함해 모두 8명입니다. 하지만 병원과 교회 등에서의 집단 감염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지역 내에서의 소집단 발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갑자기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그게 저희 시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오늘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교사가 다니던 중학교 두 곳은 처음으로 폐쇄 조치됐습니다. 이 환자의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자가격리 대신 자율격리 조치만 내렸습니다. 사법적 처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분이 자가격리 중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국가가 또 보상을 해야 되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조금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진 환자의 절반가량이 연관된 온천교회는 최초 감염원을 찾지 못한 채 이번 주 자가격리 조치가 대부분 해제됩니다. 중앙에서 온 역학조사분 간분들이 온천교회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오늘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87번째 환자는 지난달 19일 두 번째 환자와 장산성당 미사에서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신천지 교인 중 코로나19 검사 대상은 377명, 이 가운데 32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49명은 검사 중입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네, 이번에는 4.15 총선 소식 잠시 전해드리고 코로나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어제와 오늘에 걸쳐 PK 지역 1, 2차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재중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컷오프됐고 부산진구 갑과 남구 을에선 치열한 본선 대결이 예상됩니다. 일단 통합당의 공천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부산진구 갑에 서병수 전 부산시장을 깜짝 공천했습니다. 전 해수부 장관인 민주당 김영춘 의원과의 맞대결이 성사돼 최대 관심 지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중형도 전략공천설이 나돌던 이현주 의원은 남구 을에 공천을 받아 이 지역 현역인 박재호 의원과 맞붙습니다. 현역의원 대 현역의원의 빅매치입니다. 북 강서구 갑엔 박민식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아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네 번째 맞대결을 펼치고 사상에서도 장재원 의원이 민주당 배재정 전 의원과 리턴 매치를 갖습니다. 사하구 을은 조경태 의원이 공천을 받아 대표적 친노 인사인 민주당 이상호 후보와 맞붙고 북 강서구 을엔 통합당 김원성 후보가 같은 전략공천 후보인 민주당 최지훈 후보와 대결합니다. 남구 갑엔 박수영, 해운대구 을 김미애 후보 역시 단수 공천돼 강준석, 윤준호 의원과 맞붙습니다. 통합당은 연제와 중영도, 해운대구 갑, 금정과 기장은 경선을 치르기로 했고 오늘 2차 공천 발표에서도 부산진구 을과 사하구 갑, 서동구, 수영구 네 곳 역시 경선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수영에선 현역인 유재중 의원이 공천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적에는 민주당은 조금 조용하게 그렇게 공천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통합당 같은 경우는 많이 바뀌었고 바꾸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공관 입장에서는 열심히 바꾸려다 보니까 소리가 난다. 양산시 갑은 통합당 윤영석 의원이 공천돼 민주당 이재영 후보와 맞붙고 양산시 을엔 민주당 김두관 전 지사가 공천이 확정된 가운데 통합당은 3인 경선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네, 다시 코로나 뉴스입니다.
학원에서 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업을 강행하는 학원들이 잇따르고 있죠.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시가 일선 학원들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학원들이 밀집해 있는 북구 화명동 신시가지 일대입니다. 관할 교육청과 구청 관계자들이 일대 학원들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학원을 상대로 한 대면 수업이 혹시라도 여전히 진행 중인지 확인하고 당분간은 휴원에 동참해 줄 것 등을 학원 관계자들에게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학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학원에서도 뭐 최대한 협조해서 이 국가적인 재난을 같이 이겨낼 수 있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 지역의 교과 교습 학원은 모두 5,200여 곳으로 어제까지 이 가운데 2,300여 곳, 54%가 여전히 문을 연 것으로 확인되자 교육청과 부산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학원 휴원 특별 합동 지도 단속에 나선 겁니다. 지도 대상은 여전히 문을 연 대형 학원, 주말반 운영 학원, 독서실 등입니다. 학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모두 다 힘을 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때 조금은 어렵지만 조금씩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부산에서는 학원 한 곳에서만 강사와 원장, 학생, 상담을 받은 학부모까지 확진자 5명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학원 내 소규모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청과 부산시는 학교가 개학할 때까지라도 휴원을 해줄 것을 사설학원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한 환자 수는 부산에서만 1,400여 명에 이릅니다. 그동안 환자 한 명을 검사하는데 무려 40분이나 걸렸는데요. 이 검사 과정을 10분 이내로 단축시킨 새로운 진료소가 부산에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북구 화명운동장 주차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운동장으로 들어가고 보건소 직원이 운전자의 체온을 잽니다. 일적상 기록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후 차량은 방역복을 입은 의료진이 대기 중인 천막으로 향하고 운전자는 차에 그대로 탄 채 검체 채취 등 각종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를 마친 차량은 자가 격리와 같은 생활수칙을 전달받고 진료소를 빠져나갑니다. 기존 선별진료소에서는 한 명 검사할 때마다 40분씩 소요가 됐는데 이 차량 이동식 검사소에서는 검사 시간이 단 10분으로 줄었습니다. 검사할 때마다 진료소와 방역복을 소독해야 했던 시간이 줄었고 대기 과정에서의 환자 간 집단 감염 우려도 해결했습니다. 본인 신분이 노출될까 봐 검사를 안 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는 좀 편하고 안전하게. 부산에서의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차량 이동형 진료소는 북구를 시작으로 해운대구와 부산 진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추가 의료 인력이 필요하지만 나머지 41개 선별진료소에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좀 해결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런 걸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부분적으로라도 운영을 좀 해달라. 최초 중국을 다녀온 사람에 한정됐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는 일상의 불안으로 바뀌면서 시민들을 위한 선별진료소도 발맞춰 진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오늘 오후 6시쯤 사상구 감전동의 한 스티로폼 상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전체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건물 1층에서 시작돼 삽시간에 2층으로 번졌고 연기가 심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주변으로의 불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